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 달편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를 2021년 4월에 녹음합니다. 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부터 리뷰 숫자가 많이 적기 때문에 오늘 방송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빠르게 이 코너를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 월요일, 한국 시각으로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을 맡은 윤여정 배우가 미국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연기상을 탄 것이고요. 아시아 여성 배우로는 두 번째로 탄 것이죠. 실로 오랜만에 거의 뭐 반세기 이상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탔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여성이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다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 리액션에 많이 치중한 연기였다고 합니다. 미소를 보여준다거나, 뭔가 상대방의 액션에 대한 리액션으로.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연기였다고 하네요. 뭐, 저도 그 영화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평론가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윤여정 배우의 연기, 미나리에서 연기는 그게 활력을 주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가족들 안에서 옆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가족 중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뜻깊은 그런 수상이 아닌가 싶고요. 수상 후에 이제 한국 언론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나온 얘기로는 현재 영화 결말이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시간 문제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바꿨고 그것이 현재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좀더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좀 심파가 강한 그런 결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로. 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이 미나리가 그렇게 할머니가 죽는 결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로는 여하튼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윤여정 배우는 좋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고친 현재의 영화 결말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 우리 일반 관객이나 평론가들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그랬고요. 현재 미나리의 영화 결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워하는 편이죠.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이 들고 제가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낭만으로 처리해버린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개연성을 툭 잘라먹고. 그런데, 윤여정 배우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스포를 가급적 안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그 한인 이민 가정이 현지 미국 주민과 여러 면에서 융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났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것도 같이 행하고, 영화 속에서 그 폴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현지 미국 백인 할아버지인데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었던 그 할아버지 말도 처음에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원찮게 듣고 약간 무시하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만 실제 행동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근데 결말에 가면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영화 속에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이민 가정들이, 여러 이민 가정들이 미국에서 차별도 받지만 또그 지역 사람들과 잘 융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본인도 그런 생활을 했었다. 미국에 살 때, 윤여정 배우가. 그러한 어떤 이상향? 그런 것도 제시한 점. 그런 것들이 자기는 참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여하튼,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여우 조연상을 탄 건. 한국 배우가 연기로서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참큰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인정받고, 영국에서 인정받고, 유럽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작품, 우리의 연기가 훌륭한 것이냐,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에 맞아야만 우리가 무언가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느냐, 그거는 결코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든, 뭐, 칸 영화제든, 뭐든지 간에, 거기서 수상한 작품들이 꼭 훌륭하다고 우리나라 관객 정서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선정한 거고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영화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가 행하는 연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다. 그것이 증명된 것이다, 어느 정도.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때는 참 기쁜 일이죠. 축하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니까요. 그런 곳에서 윤여정 배우의 연기가 울림을 주었다. 그 사람들에게. 문화도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고, 정서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조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매드랜드로 아시아 여성 감독이 처음으로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여성으로는 두 번째지만 아시아 여성으로는 첫 번째이죠. 중국계 감독인데, 우리 미국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맞서고 있는 중국계 감독조차도 포용할 수 있다. 네, 굳이 뭐 나쁘게 해석하자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아카데미에서 윤여정 배우가 수상할 때의 그 순간을, 그 오디오를 제가 녹음했는데, 한 3분, 4분 되거든요. 뭐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윤여정 배우가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한번 여기서 듣고 오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제 해석판, 자막으로 번역된 것도 나오고 있는데, 원본 그 자체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감흥, 흥분, 이런 것들도 느끼시려면 한 3분, 4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These are the nominees for the best supporting actress. And the Oscar goes to Jo Jung Yoon. 아, 예. 역시. 자세히 평상시 정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숨죽이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쉬고 하얀색 드레스도 입고 모습을 비추네요. 아주 여유롭게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무대에 오르시네요. 머릿속으로 10번 드려보시지 않았을까 와. 좋은데? 뭐라고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하실까요?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o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eo 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oo 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And well, when I'm living in the other part of the world, I just watch the television. It is an Oscar, event on the television, just watching like a television program for us.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Well, that's okay. Let me pull myself together. Okay. Thank you for the tremendous thanks to the Academy members who voted for me. And next speech, okay, they usually say, okay,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Stephen, Isa, Yeri,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Our captain and my director. So, thanks to you. Tremendous thanks to you. And I'd like to thanks to, well, see,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How can I win Glenn Close? Win over Glenn Close? I've been watching her so many performances. So, this is just all the nominees, five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And also maybe it's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I'm not sure. But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in al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Thank you. 자, am I saying right? 네. 올해는 수상소감을 음악을 틀면서 자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윤여정이를 수상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는 항상 스크린 숫자와 흥행 1위, 그 달의 기록을 찾아봅니다. 2019년 2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사바하 1174개이고요. 그 다음에 흥행 1위는 증인입니다. 253만이나 기록했었네요, 이 영화가. 좀 의외였는데 비수기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스크린 숫자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화 산업 그리고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좀 위험한 현상이다.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스크린 독과점. 스크린 독과점을 더 적확하게 표현하는 지표는 스크린 숫자보다는 상영 점유율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스크린 숫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쉽게 2,000개 넘어가는 그런 영화들도 나오기는 하죠. 스크린 숫자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상영관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적자도 지금 굉장히 심할 거예요. 상영관들이. 전체 스크린 숫자가 좀 줄긴 할 것 같네요. 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와중에 스크린 독과점이 벌어진다면 지방에서는 더더욱 작은 규모의 영화, 다양성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스크린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하시죠. 왜냐하면 독립영화를 주로 하는 뭐 아트영화 이런 것들을 주로 상영하는 상영관들이 있거든요. 따로 조금만 더 가면. 근데 지방에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일반 상영관에서 보지 못하면 그 영화는 그냥 VOD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의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유튜브 쪽으로 처음에 찾아와 주셨던 소요님께서 2019년 2월 7일 날 저희 블로그 쪽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항상 그달에 본 영화의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저도 지금 잘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연님 글 읽어보겠습니다. 강수다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글래스 방송편도 잘 들었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샤말란 감독에게 소개하고 싶을 정도. 그 산무작을 관통하는 리뷰나 평론들을 많이 읽고 들었지만 단연 돋보이는 해설이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샤말란 감독의 이 히어로 3부작은 제가 보면서도 참 재밌게 봤었고 꽤 신경을 쓰고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면과 표면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함께 봐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소수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폭력 피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아픔에 처해 있다가 아니면은 뭐 찐따 같은 애였다가 영웅이 된다. 무언가를 극복해서 히어로가 되는. 그렇게 히어로가 된 이후에는 그 과거의 그런 아픔들, 장애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그 사람의 그 캐릭터한테서. 그런데 샤말란 감독의 히어로 3부작에서는 그것이 단절되지 않고요. 악당이든 히어로든지 간에 그것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그러한 아픔이나 약점이나 장애들이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것이 샤말란 감독 히어로 3부작의 특장점이겠죠. 저희 방송편을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 읽어보죠. 작년에 극장에서 꼭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앤디루 헤이 감독의 2017년 작품 리논 피트 며칠 전 VOD 서비스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할리우드 상업 영화 대작이 나올 때면 그건 꼭 극장에 가서 봐 라고들 말하는데 물론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굳이 스크린을 찾는 이유들 중에서는 역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지난 사연으로 괜한 폐를 끼친 건 아닌지 하지만 강수다 가족분들의 위로와 격려에 기운 100배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 1년 생각하고 시작한 요양이었는데 지금만 갔다면 머지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계시다는 그런 사연을 알려주셨었고 그래서 블로그 쪽에서도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고 네, 저도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는 그런 녹음을 했었습니다. 아, 소희님 지금은 저희 방송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요즘 건강하신지 요즘 더 영화를 보시면서 깊은 생각들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 방송 들으시면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소연님의 리논 피트 댓글이었고요. 2월 8일 날 제가 출국을 봤습니다. 출국 이범수 주연작이고요. 작년 말, 그러니까 2018년 말에 개봉한 실화 바탕의 영화입니다. 연출과 이야기가 많이 헐거운데 방금 찾아보니까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독재 정권 때 독일을 유학을 하면서 민주운동을 한 주인공은 입국 금지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 서독에 아예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때 제독 교포로부터 독일에 있는 교포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북한에 입국을 합니다. 그러나 간첩 짓을 강요받아 다시 유럽에 파견되죠. 심지어 아내와 딸은 동독에 있는 북한 첩재들에게 인질로 끌려가기에 이릅니다. 소재는 참 흥미로운데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쉬웠고요. 이 임무를 두고 남한, 북한, 미국 모두 첩보전을 벌이는데 그 긴박감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요. 그러다 영화 끝나기 30분 전부터 꽤 몰입할 수 있었는데 세 나라의 첩보전과 다툼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그 다툼이 우리 민족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은 국적은 서독인인데 망명을 했으니까 서독은 정작 주인공을 이방인으로 보고 혈통은 남한인데 남한으로 입국할 수도 없고 왜냐면 북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주인공을 돕는 것처럼 보인 미국과 북한은 실은 주인공을 이용한 것이고 경계인의 모습이 참 설거프더군요. 영화와 달리 실제 역사는 더 처참하다고 합니다. 남북이 잘 풀려가고 있는 요즘 네 이때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지금 다시 안 좋아졌죠? 어쩌면 이 영화는 그리 반가운 작품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공작은 동지애 또는 브로맨스로 그 심리적 저항선을 뚫지만 이 영화 출국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이용당한 사람과 가족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는 비록 많이 헐거웠으나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이데올로기 앞에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색을 외치고 알리는 작품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출국이었고요. 사사춘님이 11시호1 보시고 써주셨습니다. 쿠로키 하루 키키키린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아마도 일본의 국민 배우 키키키린의 마지막 작품일 겁니다. 24년간 거의 매주 토요일 다도를 배우러 다니는 한 여자와 다도 선생 키키키린의 이야기. 나중에 이어서 쓸게요. 너무 피곤해서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고요. 사사춘님이 그 밑에 답글로 수지님이 키키키린의 마지막 작품이라니 저도 이 영화 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키키키린이 나오는 줄 알았으면 봤을 것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1일 시호일 이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사춘님의 댓글이었고요. 자, 2019년 2월 흥행 1위 작품 증인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뷔 백고님의 글부터 읽어봅니다. 정운성, 김향기 배우 주연의 순하고 여린 영화. 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저런 사람이 있긴 할까 싶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비록 영화이고 허구이긴 하지만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실생활과 동떨어진 듯해서 반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약간 크크. 김양기 배우 연기도 잘하고 사랑스럽게 나오고 장우성 배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좀 지루하게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손목시계 계속 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수지님도 증인 보셨습니다. 자피아를 연기한 김양기 배우가 훌륭했고 잔잔한 정우성 배우 연기도 괜찮은 편이었고 지루하지 않게 웃음 코드를 넣으면서도 학교폭력, 장애, 살인, 범죄 등의 굵직한 주제들을 약간의 판타지적 결말로 잘 풀어나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결말이 가능한 사회가 되길 모든 관객이 바랬을 겁니다. 영화 끝나고 무대 인사를 보았습니다. 정우성 배우는 그날 바다 이후로 두 번째로 무대 인사에서 봤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참 우리 그 사람 흠 좀 잡아보죠. 연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걸어다닐 때 좀 구부정하지 않나요? 크크. 아무튼 전 잔잔하니 괜찮게 좀 지루하지만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아 영화 그 무대 인사에서 실물로 보셨군요. 정우성 배우를. 키가 크면서도 약간 덩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남자가 봐도. 자, N.I. 닉슨님도 증인 보셨네요. 그저 그런 신파가 등장하는 법정 영화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썩 괜찮게 감상했습니다. 김양기 배우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 그때의 뭔가 어색함이 싹 사라지고 훌륭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영화 마음이의 꼬맹이가 벌써 이렇게 크다니 크크. 그런데 영화에서는 개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네, 그 영화 마음이가 그 강아지하고 얽히는 뭐 그런 영화였죠. 정우성 배우 평가에 대한 수진님의 의견 완전 동의합니다. 약간 흐느적거림에 걷는 느낌. 진짜 노력은 열심히 하는 듯한데 타고난 연기꾼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까지요. 그래도 뭐 잘생겼으니 패스. 잘생기면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부럽네요. 어제 드디어 부모님께 영화 극한직업을 보여드렸는데 차라리 이 증인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아하셨을 듯합니다. 극한직업은 평가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영화적인 재미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무엇보다 자폐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드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세 분의 평가가 살짝씩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아주 나쁜 영화는 아니고 또 착한 영화라는 점에서는 세 분 다 동감하신 것 같습니다. 증인이었고요. N.I. 뉴스님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알리타 보셨군요. 이거 비교 감상이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2월 첫 거리 많이 늦었네요. 요새 시간 날 때마다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 게임에 빠져있고 영화 극한직업 마눌님과 보려고 두 번이나 예매했다가 두 번 다 사정이 생겨 취소해버리고 결국 못 보고 부모님께서 극한직업 보고 싶으다시길래 일요일 조조 예매를 해드렸는데 제가 요일을 잘못 눌러서 월요일로 예매를 해서 헛걸음 하시게 만들고 아이고 여러모로 영화력이 하락세입니다. 아 사실은 영화보다는 게임이 더 재밌지 않나요? 뭐 게임이 요즘에 웬만한 영화보다는 더 시네마틱하니까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액션 연출이라든가 카메라 구도, 카메라 연출 이런 것들을 실사 영화에서도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게임만에 가능한 그런 것이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컴퓨터 그래픽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런 화면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연출도 있잖아요. 물론 애니만이 가능한 또 연출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배워서 실사 영화에서도 좀 봐왔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너무 하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가 소위 천만 영화들 1천만 관객 넘어갈 때까지 감상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영화 극한직업은 여러모로 저와 상성이 잘 안 맞는 듯합니다. 결국 어렵게 극장에 가서 혼자 감상하고 온 것이 알리타였습니다. 일본 만화 총몽을 원작으로 한 헐리우드판 일본 만화 실사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실사 영화의 실패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 작품도 우려가 좀 컸었는데
감독이 로버트 로드리게즈, 그리고 제작자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었길래 기대도 커졌습니다. 결론은 일본 만화 실사와 영화 중에선 손에 꼽을 정도로 원작을 충실히 잘 살렸다고 봅니다. 물론 중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 흐름이나 개연성 부분에서 구멍이 슝슝 나 있지만 촬영이나 액션 연출이 훌륭하고 무엇보다 CG로 창조된 주인공 알리타의 연기가 뛰어납니다. 영화 아바타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에 CG를 입힌 것이니 실제 여주가 연기를 잘한 것이겠죠.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요. 배우는 로사 살라자르라는 분이네요. 액션은 뭔가 만화틱하지만 유치하지는 않고 사이보그, 기계인간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마음껏 사지절단을 하는 대담한 연출도 보여집니다. 오, 좀 세네요. 액션 타격감도 좋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좀 서두르는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의 촘촘함이 많이 헐거워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억지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다음 편으로 넘기는 듯하게 마무리된다는 것이겠네요. 속편이 꼭 나왔으면 하는데 북미 흥행이 저조할 거라는 예상이라서 불안하긴 합니다. 영화 맨 끝 부분에 최종 보스인 노바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에드워드 노튼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착각한 일부 관객들 사이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하는데 실제 약간 이미지가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카메론 감독님은 먼 옛날 타이타닉 때부터 본인은 연기에 소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카메오 출연은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크크. 수지님도 알리타 보셨습니다. 에누아이 뉴스님 글을 보고 나서야 일본 만화 원작이란 것도 캐릭터 노바가 배우 에드워드 노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 오히려 좀 길더라도 끝장을 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속편을 언제 기다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IMAX 3D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CG는 뭐 제가 본 것 중에선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물 움직임에서 점프를 하거나 움직임 전환 시의 가속감, 무게감의 표현, 그리고 인물의 얼굴 표정이 다른 CG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럽고요. 한편 우리 영화계에서 이런 작품이 나오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과 헐리우드의 기술과 자본에 대한 부러움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쉬운 공각기동대 느낌이 났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실사 모두 끝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만둔 공각기동대가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언젠가 끝까지 한번 봐야 할 텐데요. 근데 IMAX 3D 너무 비싸요. 하하. 네, 공각기동대도 헐리우드에서 실사를 했죠. 애니아니스님이 답글 달아주셨네요. 저도 원작 총몽을 다 본 건 아닌데 확실한 건 원작의 양이 워낙 방대합니다. 지금 영화로 나온 것도 원작 만화의 일부 정도 분량이라 영화 한 편으로 다 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한 3시간 되더라도 완전히 다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총몽 3부가 아직도 연재 중이라는 게 함정. 그렇군요. 저도 이거 한 2부? 3부까지 봤었나? 3부 초입까지?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끝으로 갈수록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순길오빠님도 알리타 보셨네요. 정말 오랜만에 씁니다. 요즘 보고 싶은 영화도 별로 없고 게으름증이 커져서 올 일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알리타 봤습니다. 예고편에서 큰 눈동자가 좋아서 보러 갔습니다. 감상평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과 비슷한 느낌인데 상대적으로 더 재밌게 보았습니다. 스토리는 진짜 답 없다 이런 수준 같은데 그냥 캐릭터가 좋아서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다음 작품을 위해 포기한 게 너무 많은 느낌인데 스토리가 너무 이상해서 과연 다음 작품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차라리 액션에 더 올인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토리를 좀 단순화하는 대신에 액션에 더 집중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아직 보지 못했네요. 알리타 이거 액션 연출이 좋다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블로그에서 몇 번이나 말씀 주셨었는데 이 이후에도 제가 그 3D CG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영화도 3D로 보는 거 좀 싫어하고요. 애니메이션도 그 3D 애니메이션은 잘 뭐랄까 좀 공감이 안 된달까? 그냥 쟤네들 움직이는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네, 알리타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SF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조만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타 비교 감상이었고요.
그리고 NIT님이 추억은 방울방울 써주셨네요. 1991년, 무려 20년 전이네요. 아, 30년 전이군요. 지브리 스튜디오 표 영화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품은 아니고 반딧불의 묘를 감독하셨던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시골 생활을 동경하는 도쿄에 사는 회사원 주인공이 일주일간 농촌에 내려가 지내며 과거를 회상하고 어렸을 적 상처를 치유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야오 감독님의 지브리 영화들처럼 귀여운 캐릭터나 화려한 화면 연출이 없고 오히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처럼 극사실주의 묘사를 하는 영화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약간 지루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착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인물 작화가 저는 별로라서 감상에 좀 방해가 되더군요. 얼굴 광대뼈 쪽 표현을 각 인물마다 다 하고 있는데 전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마치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떠오를 정도의 힐링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풋풋한 로맨스도 나오고요. 저는 이거 그 어른 파트하고 이제 아이 파트로 나뉘잖아요. 근데 아이 파트 쪽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른 파트는 뭐좀 시시한 느낌 들었었는데 갑자기 토토로가 생각나네요. 이웃집 토토로. 아, 정말 최고의 영화죠. 나를 차버린 스파이도 보셨네요. 전형적인 할리우드 유머가 난무하는 그냥 그런 코미디물입니다. 주인공의 친구로 등장하는 사실상 공동 주연인 케이트 맥키넌 배우의 연기가 아니었으면 그나마 보다 말았을 정도네요. 시간 남아도 보지 마시라는 경고용 감상글이었습니다. 크크. 네, 나를 차버린 스파이 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는 추억은 방울방울 애니메이션 써주셨고요. 자, 제가 늦여름을 봤습니다. 지난 부국제, 부산국제영화제 방송편에서 데이비 백건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화이고, 얼마 전 다른 청취자께서도 이곳에 평 남겨주셨던 적이 있는 영화죠. 저는 괜찮게 봤고요. 적당한 로맨스에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잘 버무려진 느낌입니다. 홍상수 영화처럼 이야기 전개가 별로 안 되고 분위기만 뿜어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상을 다루면서도 소소한 에피소드로 이야기 자체가 계속 전개되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상 얘기를 좋아하기도 해서 괜찮게 봤고요. 결말은 너무 쿨하게 끝나서 좀 아쉽지만, 임원희, 신소율, 부부 케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소재를 일본에서 다뤘다면 굉장히 잔잔하고 심심한 스타일이 나왔겠지만, 역시 반도 스타일은 다르네요. 일상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감정의 진폭도 살짝 담고 있습니다. 정윤주 씨의 집중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떡 먹을 때그 표정이란. 떡 먹을 때그 표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늦여름. 가볍게 볼수 있는 배경이 제주도였을 것 같은데, 풍경,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이 영화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 백고님이 좌수지의 개들 보셨네요. 드디어 보았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뷔작. 엄청난 기대를 하고 봤기에 그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의 첫 작품임을 감안하면 역시 좋았습니다. 네, 데이비 백고님이 이 감독 영화 되게 좋아하시죠? 영화 대사 많으면 바로 정신을 놔버리는 저인데 타란티노 감독 작품들은 대사가 많아도 좋습니다. 아니, 대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더군요. 크크. 영화 헤이트풀 에잇과 비슷했습니다. 그치만 헤이트풀 에잇은 산장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지루했습니다. 3일에 걸쳐서 겨우 본.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타란티노 감독은 자신의 머릿속에 구상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 같아 부럽습니다. 생각한 대로 결과물을 뽑아낸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아, 맞습니다. 저도 항상 방송편 녹음하기 직전 혹은 구상할 때는 아, 이렇게 멋진 방송편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녹음에 들어가지만 맨날 버벅대고 횡설수설하고 원고를 쓴다고는 쓰지만 그것도 좀 너무 주변부 얘기를 많이 한다던가 퀄리티가 떨어지죠. 아, 그리고 강신의 수사님 다음 방송편은 이번 주 중에 올라오긴 하나요? 아니면 주말에 올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써주셨습니다. 2월 14일 날 써주셨군요. 제가 이번 달에도 4월 달에도 요거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요즘 너무 제가 게으르게 하고 있는데 저도 영화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고 뭘 어떻게 녹음해야 될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작품인데 아직 제가 보지 못한 혹은 녹음하지 못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부진호를 한번 떨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데이베코님이 2월 16일 날 이어서 써주셨습니다. 엄청난 귀차니즘이 발동했던 한 주가 드디어 끝나갑니다. 만사 귀찮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영혼의 멱살을 잡아 끌어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었네요. 저 말고는 모두들 부지런한 한주 보내셨나요? 위시 어폰을 보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기용 배우 주연작이길래 감상했습니다. 개봉 당시 보려 했으나 딱 봐도 재미없어 보여서 일단 미뤄놨거든요. 전체적인 이야기나 구성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으나 장르적 재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포물인데 전혀 공포스럽지 않아요. 잔잔합니다. 그냥 청소년 성장물로 보면 괜찮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기용 배우의 분량이 생각보다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괜히 우리나라에서 이기용 배우 주연작인 것 마냥 홍보한 것에 속아 넘어갔네요. 제가 답글로 데이비 베건님 패딩턴이 TV 시리즈로 나온다네요. 편집하다가 패딩턴 얘기 나와서 생각났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작 예정 계획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데이베코님이 거기에 대한 답글로 우와 정보 감사합니다. 패딩턴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저는 지금 아이스 볼 참입니다. 곧 후기 남기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강신의 수다님. 이렇게 써주셨네요. 패딩턴 TV 시리즈 현지는 나왔을까요? 2021년 4월 달인데 2년이 지났네. 제가 지금 2년 전 거를 읽고 있네요. 와 너무 밀렸네. 네, 데이비코님이 아이스 보고 써주셨습니다. 뮤지컬, 로맨스, 드라마 장르의 러시아 영화입니다. 많이 보지 못한 조합이라서 신선한 느낌은 확실히 있더군요.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꿈꾸는 어린 소녀가 엄격하고 혹독한 코치를 만나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만 큰 부상을 당해 선수 생활을 영원히 접어야 할 위기에 봉착,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렇다 할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가끔 살짝 유치한 듯도 하지만 새로운 분위기와 형식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체 관람가였네요. 제 생각에는 12세가 적절한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폭력적인 장면과 함께 약한 배드신이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등급 매겨보는 체험을 해보았는데 제가 등급을 박하게 주긴 하더군요. 배드신이 나오면 무조건 19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 예전에 무슨 코미디물이었는데, 정말 적나라한 배드신이 나왔어요. 15세 관람 거였는데. 그런 건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뮤지컬 형식으로 중간중간 동작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안무가 귀엽습니다. 안무라기보다는 몸짓에 가까웠네요. 주로 힘 빠지는, 처지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가창력도 귀엽고요. 묘하게 매력 있더군요. 전반적으로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깊이가 깊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묘하고 신선한 매력은 있으니 비슷비슷한 영화에 질릴 때 한번 보셔도 괜찮겠네요. 앞서 강시댄 수다님의 패딩턴 TV판 소개에 감사하는 댓글 술 취한 상태에서 적었나 봐요. 기억이 점점점 그래도 이상한 말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수진님이 영화 글래스에 관해서 샤말란 감독의 히어로 3부작에 관해서 또 함께 써주셨는데 먼저 2월 12일 날 저희 글래스 방송편 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신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글래스 방송편을 듣고 VOD로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를 감상했습니다. 글래스 방송을 듣고 위두 영화를 보니 이해가 더잘 되고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수 있었습니다. 23 아이덴티티의 마지막 장면에서 브루스 윌리스의 딱 한마디 대사가 강렬했네요. 글래스 영화가 나올 거라는 암시. 하지만 이제 글래스는 영화관에서 거의 다 내려가서 볼 수가 없네요. 흑흑. 스포 부분은 건너뛰고 강신현님 방송을 들었으니 VOD 나오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글래스 못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청취 모두 부탁드리고요. 자, 6일 후에 2월 18일 날 수진님이 글래스를 보셨네요. 극장에서 마지막 남은 상영관 하나를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대한극장 오랜만에 가봤네요. 강시대님 방송에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확실히 이면의 정서는 전작보다 많이 안 보입니다. 또한 더 이상 속편을 만들지 않겠다는 감독의 강한 의지도 보였고요. 거스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집의 권력에 대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의 권력은 꽤 어설프게 회유와 협박을 하지만 씁쓸하게도 결국엔 굴복을 시켜버리죠. 맥어보이가 살짝 몸이 불어서 헤드윙 역할이 좀 우스워 보였고 브루스 윌리스의 분량과 역할이 적어서 좀 아쉬웠고 사무엘 잭슨은 역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정리해서 시리즈를 종료시키며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사실 그 언브레이커블 같은 경우는 반전에 집중을 하고 보면은 좀 얼토당토한 영화죠, 사실은. 그런데 표면의 장르성과 이면의 정서를 감안하면서 영화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언브레이커블도. 그리고 23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처받은 자들이 우월한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글래스였고요. 1부 마지막 댓글들 읽어보겠습니다. 에나리스님의 두 리뷰 읽어보면서 1부 마무리 짓죠. 로건 럭키를 보셨네요. 근래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작품 중에서 단연 탑입니다. 영화 깔끔하고 캐릭터 살아있고 음악도 좋고 대사도 재밌고 간만에 재밌게 본 케이퍼 무비였습니다. 출연하는 배우들도 빠방하고 특히 007의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의 파격 변신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볍게 기분 전환 겸 감상하면 좋은 영화였습니다. 고질라 행성 포식자도 보셨네요. 넷플릭스 고질라 만화 3부작 중 마지막 편입니다. 점입 가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딱 이 영화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진짜 갈수록 가관입니다. 일본 만화의 강박 중 하나가 개똥 철학과 쓸데없는 진지함인데 이 영화는 거기에 종교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게 고질라에 왜 필요하죠? 감독을 고질라 꼬리로 한방 쳐주고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이군요. 자, 로건 럭키와 고질라 행성 포식자 두 편이었고요. 네,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방송편 분량이 짧네요.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저도 빠르게 편집을 해서 4월달 안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써주셨던 리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가 있는데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죠. 그 블로그에는 매달 영화나 뭐 드라마나 책도 괜찮고요. 그런 리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탄 윤여정 배우 또 미나리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탔기 때문에 이번에 감독상 시상자로 상을 주는 사람으로 나왔죠. 미국에 오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뭐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는 끝냈고 이제 나머지 한 개를 작업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녹화 촬영을 한 것을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각 후보 소개할 때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재밌게도 그 샤론 최라고 그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년에 오스카 레이스를 함께한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표를 모으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한 통역사 샤론 최가 또다시 봉준호 감독과 함께 그 영상에 나왔는데요. 뭔가 둘이 콤비가 된 느낌이고요. 봉준호 감독이 거기서 한국말로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인데 거기서 각 후보들을 소개하고 그러는 것이 한국말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의외의 상황이었는데요. 샤론 체가 초반에는 통역을 해주다가
각 후보들의 이야기를 한국말로 봉준호 감독이 말할 때는 자막으로 밑에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그 시상자가 각 후보를 소개하는 그런 멘트들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각 후보들에게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하여튼 무슨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준호 본인의 대답, 각 후보의 대답들을 봉준호 감독이 한국말로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오디오도 제가 방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뭐 귀찮다. 그냥 무슨 영화 보셨나요? 리뷰로 빨리 듣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점프하시면 되겠죠? 한 1, 2분 정도 점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렉팅이 뭔가? 뭐 감독이라는 직업은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인가? 뭐 저 자신도 감독이지만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난감합니다. 이게 정색하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고 예,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짧고 명쾌하게 대답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What is directing? What does it really mean to be a director? I'm a director myself, but I don't really know what to say when I get asked this question. It's a little embarrassing to answer with a straight face, a bit cringy as well. But more than anything else, it's difficult to give a short and clear answer. 제가 인터뷰 중에 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전 뭐 슬쩍 얼버무리거나 또는 이렇게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그 후보에 오른 노미네이션 된 다섯 감독님들한테요. When I get asked this question during an interview, I just want to gloss over the answer or run away. But this time, I was the one to ask this question to the five directors nominated tonight. 만일 길에서 어린아이를 붙잡고 감독이란 직업이 뭔지 20초 이내에 짧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보냈습니다. The question was, if you have to explain to a random kid on the street what directing is in 20 seconds, what would you say? 다섯 후보 감독님들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상당히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The five directors all sent their replies. Their replies were something very personal. 토마스 빈터버그에게 디렉팅이란 저 아래 시커먼 물이 출렁이는 절벽 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동료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 같이 뛰어내린다면 어떤 뜨거운 연대감이 치솟아오른다고 합니다. 리아 이작정 감독은 말합니다. 영화는 삶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정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러는 늘 우리의 실제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규정짓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타인 입장에서 보는 체험을 선사했던 클로이 자오 감독은 말합니다. 감독이란 결국 이것저것 웬만큼은 할 줄 알지만 뭔가 하나 제대로 마스터한 것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일이 꼬여가기 시작할 땐 버든 오브 드림스 같은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메랄드 페넬 감독에게 디렉팅이란 잔혹 또는 무시무시한 것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일입니다. 에메랄드 감독이 8살 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엄마가 물었을 때 꼬마 에메랄드는 대뜸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 살인사건 얘기를 좀 쓰고 싶어요. 그리고 영화 만들기에 관한 영화를 찍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은 말합니다. 어떤 하나의 신을 찍을 때 그걸 찍는 수백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는 방법과 틀린 방법.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Chloe Zhao, Nomadland. 자, 본격적으로 리뷰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8일 날 제가 영화 두 편을 한꺼번에 썼네요. 내 안의 그놈, 그대 이름은 장미라는 두 영화입니다. 상업대중 영화이고 소규모 영화인데 약간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영화이죠. 둘 모두 박성웅 배우와 이준혁 배우가 나옵니다. 특히 박성웅 배우는 두 영화에서 모두 혼의 정사의 주범으로 나옵니다. 두 영화 모두 저예산의 흔한 패턴의 영화인데 저는 괜찮게 봤고요. 아마 기대가 낮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 안의 그놈이란 영화는 예전에 영화 두사부 일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복에 쾌감이 있더군요. 빵 셔틀인 주인공이 건달 두목 박성웅과 영혼이 바뀌어 겪는 일을 담은 영화죠. 그동안 괴롭힘 받았던 남주의 몸이
건달 박성웅 영혼의 액션 화력을 펼치면서 가해자들을 쿨하게 응징합니다. 이런 장르의 쾌감이 있죠. 혹은 뭐 은둔 고수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강호의 도리를 바로잡는 뭐 그런 영화라든가. 원래는 돈 없고 힘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돈도 많고 힘도 센 뭐 초능력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었더라. 뭐 이러한 장르적 쾌감. 영화에서 라미란 배우가 예상외로 정극 연기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시나 코믹 연기를 이끄시고요. 다음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는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유호정, 하연수, 최수빈, 이원근, 최우식 배우가 나옵니다. 기생충의 그 최우식 배우죠. 최우식 배우는 그 거인이었던가? 저예산 영화의 주인공도 맡은 적이 있는데 거인. 개인적으로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준 연기가 굉장히 단단한 연기를 보여줬고 아, 이 배우 연기 잘하네. 곱상한 외모만 갖고 있는 배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영화입니다. 지금 국적은 한국 국적이 아니죠. 이 원근 배우가 요새 열일을 하십니다. 보기 좋고요. 박성웅의 청년 역으로 나오는데 부잣집 도련님에 잘 어울리시더군요.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이원근 배우와 관련이 있는 분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밀기로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유호정 배우가 홀로 딸 최수빈을 키우는 이야기인데 과거부터 IMF 시기를 관통하는 시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녀 사이의 관계가 참 흥미롭게 펼쳐지고 외환위기 IMF 때문에 일반 소시민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또 다른 영화 국가부도의 날보다도 더 낮은 시선으로 담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작품 모두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영화는 아니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조금 안 좋게 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기 보여지는 쾌감과 정서를 저는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이준혁 배우가 영화 내 안의 근엄에서 대활약을 하시는데 점잔을 빼면서 웃기는 역할 이 배우가 이렇게 활용되는 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계속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 그 야구 관련한 드라마인데 거기서도 이준혁 배우가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는 못 보고 유튜브에서 이제 클립을 몇 개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악역으로 나오시는데 표정 변화 없이 그리고 이제 코믹 색깔을 뺀 그런 역할을 하시죠. 굉장히 연기가 좋더라고요. 나쁜 역할로. 확실히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죠. 그냥 코믹 연기에 특화된 그런 배우가 아니라 그냥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던 거죠. 이준혁 배우. 네, 제가 본 두 영화 내 안의 그놈 그대 이름은 장미였습니다. 데이비 백고님이 2월 19일 날 써주셨네요. 자, 어느 가족을 보셨네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을 서너 편 정도 보면서 이렇다 할 감흥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작품은 좋았습니다. 뭉클했어요. 가까이서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과 상황들이라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슬픔과 따뜻함 모두 심지어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처럼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마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뜻 아닐까요? 초반엔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로 시작해서 그래서 한 45분경까지 좀 지루했고 그 후에 은근히 고조시킨 후에 마지막에 확 빼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스 조절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안도 사쿠라 배우 연기 때문이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빠져듭니다. 너무 잔잔해서 지겨운데 싶다가도 이 배우가 등장하면 확 집중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러닝타임 시간을 말씀해 주셨네요. 48분 9초 이 장면부터 시작해서 54분 38초에서 절정 그 이후로도 그녀의 연기력 분출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54분경에 폭력적인 부모로부터 구출 혹은 유괴한 아이를 빌미로 협박당하는 장면에서 대화 상대를 쳐다보지 않으며 열받은 걸 참으려는 듯 고개를 주워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상대를 바라보며 눈을 반쯤만 뜬 채 응 대신 말하면 죽여버린다. 고 하면 머리를 쓸어올릴 때 헉 했습니다. 연기가. 감사하고 말할 거리가 충분한 작품인데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가게에 진열된 물건은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니래. 그래도 훔쳐도 괜찮다는 뉘앙스의 그런 대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사 빼고는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그 장면을 볼 때 한국 영화 암수살인의 김윤석 배우가 주지훈 배우를 보고 미친나 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사람한테 잘 쫄지 않는 편인데 김윤석 배우가 저보고 미쳤냐고 하신다면 아마 그건 제가 잘못한 걸 겁니다. 네, 그 장면 진짜 대단했죠? 자, 어느 가족 읽어보았고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사바하 2월 21일 날 제가 보았네요. 저부터 읽어보죠. 사바하. 저는 좀 실망했고요. 영화 관련자들이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홍보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종교적 깊이가 얕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제 신앙관 탓인지 영화 자체의 문제인지 잘 구분이 안 갔습니다. 신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은 적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 영화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의문에서 시작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좀 선과 악이 뒤섞여 혹은 뒤집힌 채 나타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한 쪽이 과연 선할까? 하는 짓들을 봐서는 사람도 막 죽이고 하는데? 이런 거고 우리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음흉하고 좀 사악해 보이는 악한 쪽이 실제로는 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영화 속에서. 이정재는 목사로 나오지만 기독교 배경을 영화가 끌어오진 못하고 불교와 밀교 배경의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초자연적 현상이 나오는 스릴러라 맘먹고 보신다면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엔딩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허탈하게 극장을 나왔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을 좀 듣고 녹음을 하고 싶은데 일단 금요일에 녹음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편이 있고 유튜브 쪽에서 제가 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데이베코님이 답글로 22일날 저 오늘 보러 갑니다. 사바하. 종교에 별 관심 없는 저의 후기 기대해 주셔요. 관심 없는 것을 넘어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23일날 순길오빠님이 후기 써주셨습니다. 사바하 봤습니다. 저는 무신론이고 종교에 대해서는 많이 회의적입니다.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이고 나이 드시고 종교에 많이 의지를 하시는 편입니다. 예고편만 보고 사이비 종교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다 보고 나니 사이비 문제보다는 종교 그 자체에 대한 의문에서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사이비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종교의 사람이 보는 종교성에 대해서 혹은 신에 관해서 좀 의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이죠. 아무리 도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뭐 종교심이나 신앙이 출중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이정재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종교심으로 헌신을 하지만 어떤 사건을 겪고 깊은 회의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인간에게는 종교가 참 불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죠. 곡성처럼 난해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하고 봤는데 그런 영화는 아닌 듯하고 대신 종교를 거의 모르는 1인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영화 자체의 톤과 맞지 않는 개그 요소들도 좀 아쉽긴 했지만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볼만한 오컬트 영화로는 만족스럽네요. 놀래키는 장면을 넣지 않은 게 정말 고맙네요. 그러네요. 오컬트 영화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리퀄 웹툰을 보면은 주인공 목사의 감정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도 결국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23일날 데뷔백꿈님이 사바하 써주셨네요. 그냥저냥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주말 프라임타임을 할애할 가치는 없었네요. 종교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제가 보기엔 종교적 깊이가 적당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영화 검은 사제들을 아직 보지 않았는데 시간 나면 한번 볼까 싶어졌네요. 저는 캐주얼하게 회의적인지라 기독 시리즈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저희 방송에서 기독 시리즈 지금 외국 영화로 기독 시리즈 하고 있죠. 딱히 흥미가 없을 뿐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존재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딱 이 정도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덜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특정 종교나 종교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고, 제가 원체 신적이나 초자연적인 것 자체를 잘 믿지 않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을 판에. 박정민 배우 좋았습니다. 약간의 야성적인 모습과 패기가 눈에 띄더군요. 앞으로도 더 진화할 수 있는 배우 같습니다. 이정재 배우는 이번에도 멋있는 할아버지 느낌이었습니다. 30대부터 이미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풍기던. 그리고 이재인 배우, 막판에 다소 우스울 수 있는 모습마저 카리스마 있게 연기하시길래 오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태 배우, 역할과 상관없이 너무 멋지신 거 아닌가요? 출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순길 오빠님께서도 언급하신 개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영화를 흐리는 것 같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옥터퍼스 부분은 웃겼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어서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긴 구박사 드림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네, 구글. 그리고 저는 아직 영화 곡성을 보지 않았는데 강신의 수다님 댓글 보니 어떻게 다른 느낌일까 약간 궁금해집니다. 제가 답글을 달았네요. 이 영화와 검은 사제들 대조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검은 사제들에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장르적 재미로도 그렇고 전작은 종교적으로 그냥 정석 같았거든요. 이 감독의 전작이죠, 검은 사제들이. 물론 천주교에서도 퇴마는 주류가 아니지만요. 배우들에 관한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생각해보니 막판 이재윤 배우의 손동작이 대단히 유려하고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요즘에 이재윤 배우가 JTBC 드라마에 나오던데. 저도 방송에서 유지태 배우가 나온다고 초반에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깜짝 등장이 더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와 어긋나는 역할에서 더 빛나는 것 같고, 곡성을 저는 추천하고, 굳이 해석하지 마시고, 장면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곡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상징 코드를 이용해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녹음을 했었고, 그냥 이거 실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재밌는 흥미로운 오컬트로서 머리 안 쓰고 그냥 편하게 볼수 있는, 물론 무섭지만, 그런 영화이죠. 감독도 여러 가지 의문점에서 출발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것이고, 감독 나름은 답인 거죠? 곡성도 그렇고, 이 사바하도 그렇고. 아, 데뷔 백호님이 다시 답글 써주셨네요. 25일날. 검은 사제들 곡성 한층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조만간 볼것 같네요. 제가 위에 신의 존재 여부를 의심한다는 엄청나게 신뢰가 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강신의 수다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다 보니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너무 제 마음속 생각을 이야기해드렸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거야 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편하게 말씀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3월 12일 날 다시 데이 백구님이 사바 관련해서 써주셨어요. 저보다 더 종교에 관해서 회의적이신 어머니께 무대 인사를 예매해 드렸는데 저와 비슷한 정도로 나름 괜찮게 보신 모양이더군요. 이정재 배우 무대 인사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딱 받자마자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수긍하시더군요. 크크. 이정재 배우가 나이가 들어서 멋이 없어졌는가 보다고요. 옷도 이상하게 입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버버리 코트 휘날리면서 멋지게 나오시다니. 이정재 배우가 키는 큰데 이 살집이래 덩치 이런 게 이렇게 키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호리호리한 그런 느낌이시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좀더 할아버지 느낌이 나는 걸까? 아저씨 느낌이 안 나고 할아버지 느낌? 이정재 배우를 그 남자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상이었던가요? 거기서 예고편에서 굉장히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이정재 배우를 좋아하는 남자 관객들이 그 장면 보고 반해서 영화를 보러 갔다. 뭐 이러한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아주 고르게 인기가 있는, 그리고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이정재 배우는 그다지 연기력 논란? 이런 게요 근래에는 없지 않나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는 인정받고 있는 평단이나 관객에게서 그런 배우 같습니다.
네, 사바하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데이비 백구님이 그때 그들이라는 영화를 보셨네요. 그레이트 뷰티, 유스 등을 연출한 이탈리아의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 작품입니다. 실존 인물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생활을 보여주며 그를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인데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초반부에는 베를루스코니가 등장하지 않고 그에게 접근해서 인생 한번 펴보려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차츰 베를루스코니에게로 배턴이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니코틴, 알코올, 코카인, 파티, 최음제까지 영화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양껏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 소렌티노 감독답게 화려하고 매끈한 영상과 세련된 음악으로 관객을 홀리더군요. 저는 그레이트 뷰티라는 영화로 소렌티노의 연출작을 처음 접했는데 보다가 좀 놀랐답니다. 유려한 그 솜씨에 이야기의 진입 장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정치사를 좀 알아야 좋을 듯 하고요. 오리지널 버전 1편, 2편을 재편집한 157분짜리 인터내셔널 버전이라서 그래도 좀 비교적 알아듣기 편하게 맞는 것 같긴 하더군요. 대사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베를루스코니와 상반된 성격과 정치 스타일로 장기 집권했던 안드레오티의 이야기를 다룬 일 디보라는 영화와 비교 대조해가며 보면 더 재미날 것 같습니다. 오, 추천 감사합니다. 베를루스코니가 인간적인 매력이 넘친다고 하던데 한번 실제로 보고 싶네요. 저도 구단주 잠시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AC 밀란, 베를루스코니가 재인수하면 다시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때 그들 블랙 코미디니까 재미있게 보시면서도 깔끔한 그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버나움,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수지님 댓글부터 읽어보죠. 비참한 난민의 현실을 그린 레바논 영화입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실제 난민들을 출연시켜서 찍은 영화라고 하는데 연출력 덕분인지 티가 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비참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나스라는 두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천진난만한데 그래서 더 비참합니다. 주인공인 이름이 자인인데 그 주인공은 두 시간 내내 표정이 어둡고 화가 나 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배우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고소한다는 내용이고 왜 고소를 하는지 회상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낳아놓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 약자인 주인공이 더 약자인 요나스를 보살피는데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고소하고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등록된 인간이 됩니다. 마지막은 어쨌거나 해피엔딩으로 연출되지만 실제 난민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겠죠. 오랜만에 수작 하나를 보았습니다. 참 작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이후에 한국 관객들을 위한 별도의 엔딩 자막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자막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N.Y. 닉슨님도 보셨네요. 가버나움. 레바논 영화인지 몰랐는데 앞서 수지님이 써주신 것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낡은 느낌이 영화 좋습니다. 중반부 불법 취업 중인 여주인공과 같이 살면서 그 아들을 돌봐주는 장면들은 정말 좋더군요. 막 슬픈데도 귀엽고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는데 또 그 안에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고요. 연출이 참 좋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법정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증인에서 나온 한국의 법정 장면과 참 다르더군요. 연달아 감상을 했더니 이 부분 비교도 재밌었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감상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2월 25일 날 데이비 백금님도 가버나움 보셨네요. 솔직히 초반부에는 좀 건조하게 보았는데 점점 주인공 소년 자인에게 마음이 쓰이더군요. 극이 진행될수록 탄식이 나왔습니다. 어리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아버린 주인공의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서류가 없는 삶이란 정말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인간으로 대우, 존중,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죠. 인상적인 장면들이 꽤 많아서 다 언급드리자면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못 보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비하면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은 그저 역할극일 뿐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느 가족에. 그런 비판들도 있긴 했죠. 그 당시 어느 가족 개봉했을 때 너무 낭만화 시킨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 영화를. 댓글로 이런 글도 써주셨네요. 시트텍 두께별로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날그날 기온 봐가면서 세 가지 모두 돌아가면서 입습니다. 특히 세 번째 제일 두꺼운 제품은 그냥 상의 대신으로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 잘 없겠지만요. 그래도 결국 쫄쫄이 인제나 크크. 저는 두께가 세 종류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리고 또 댓글로 저는 이제 개인 시간이 적은 삶으로 가기에 당분간은 놀러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흑흑. 다른 분들이라면 시간 내서 잠시 잠깐 오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매사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제 개인 시간이 적어지면 에너지가 탈탈 털려서 다른 데 쏟을 힘이 없어지거든요. 에너지 분산 노하우 있으신가요? 그래도 방송은 틈틈이 챙겨 듣고 하트 누르고 다니겠습니다. 강신의 수다님과 애청자분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 모두 모두 잘 지내고 계시기를. 네, 수지님 답글로. 가버나움 보면서 2시간 동안 괴로움,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가 서류를 받기 위한 사진을 찍는 순간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답더군요. 데이비 백건님, 변화되는 일상에 잘 적응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2월 25일날 써주셨고, 3월 15일날 다시 데이비 백호님이 글 적어주셨죠. 수지님, 저는 잘 적응하고 벌써 컴백했네요. 크크,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가버나움 비교 감상해봤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한 시간, 두 시간의 어떤 환타지를 보면서 현실을 잊고 싶은, 현실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영화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겠죠. 내 자신이 지금 힘든데 또 다른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그걸 봐야 하니까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러한 불합리와 절망과 슬픔이 존재하고 그 작동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심적으로라도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뭔가 이율배반이네요. 가버나움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이제 댓글이 두 개나 맞나요? 세 개나 맞나? 와우, 금방 끝나네요, 역시. 2월 27일 날 NY닉스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여전한 영화력 하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글 쓰는데 겨우 두 편이네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전에 우선 영화 폴라를 감상했습니다. 미국 성인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매진 미켈슨이 과묵하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암살자로 출연하고요. 살인청부 회사를 운영하는 주인공의 보스인 악덕 사장이 주인공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자 퇴직금과 연금을 안 주려고 젊은 살인청부 팀에게 주인공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인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100% 19금 영화라서 노출이 심한 성희 씬이 자주 등장하고 폭력 수위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싼마이한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런 노골적인 19금 성희 씬이나 폭력 씬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실만 하겠네요. 세계관이나 스토리 흐름이 영화 존윅과 여러모로 비슷한데 존윅처럼 세련된 느낌이 없고요. 그냥 비슷하게 존윅 흉내를 내면서 코믹스스러운 연출을 시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만화 같은 연출을 시도는 하지만, 액션이나 스토리나 캐릭터나 다 후지입니다. 그저 매제 미켈슨 배우 혼자 빛나고, 이 편을 염두에 두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영화상에서 피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튀기고 흐르고 하는데, 약간 케첩을 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피 튀김 연출하는 것도 별로지만,
이런 좀 과한 찐덕찐덕한 느낌의 피 연출도 별로인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언 일병 구하기의 피 연출이 최고인 듯 하네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도 남겼습니다만, 지금 DC 코믹스, 마블이 있고 DC가 있잖아요. 배트맨,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 원더우먼. 그쪽에 DC가 한국의 카카오 페이지가 있잖아요. 카카오에서 하는. 그 카카오 페이지와 협력을 해서 그 웹툰 형식으로 기존에 있던 DC 마블을 지금 옮겨놓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뭐 이미 알고 계시겠죠? 카카오 페이지에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배트맨, 슈퍼맨 등등 해서. 슈퍼맨이 좀 늦게 나오던가? 5월 초순에? 배트맨은 이미 나왔고. 관심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리고 문제의 그 작품,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감상했습니다. 강신혜 님이 이 작품 보시고 하신 말씀 때문에 감상했는데요. 아, 참 신기한 작품이었습니다. 좋고 나쁘고 재밌고 재미없고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면서 한 작품에 녹아있다니요. 크크, 신기하더군요, 진짜. 이게 뭐라고 여운도 꽤나 오래 남아서 영화 본지 일주도 넘었는데 아직도 생각이 종종 납니다. 아, 그 마지막 장면이었던가?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시골 술집으로 가 있고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를 다 찾아가는 장면이었던가 거기서 참 묘한 느낌이었고 그 장면 그 시퀀스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끈적끈적한 진짜 악연이라고 할수 있는 사랑인 거죠. 악연도 인연이니까.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감상했다면 아마도 저는 욕을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놈이 참 징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일까요? 두 주인공의 징한 사랑이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래도 남자 배우의 그 무책임함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긴 했습니다. 네, 정말 나쁜 놈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 장진영 배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생전에는 몰랐는데 제 이상형이 딱 장진영 배우였습니다. 연기도 잘하시고 욕도 찰지게 잘하시고 너무 일찍 가버리셔서 돌아가셨죠. 애석할 따름입니다. 장진영 기념관이 그녀의 고향인 전북 임실에 있다고 하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가 수작은 아닙니다. 편집도 어수선하고 쓸데없는 사적도 많고요. 주인공 친구들의 등장 분량만 보면 이게 한국 영화 20류의 청춘 영화인지 사랑 영화인지도 헷갈리고요. 그렇다고 친구들 등장신이 개그가 넘쳐서 막 웃기지도 않고요. 그런데 강렬하게 좋은 부분, 장진영 배우가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장면과 그녀의 대사가 있어서 특별한 영화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 이 사랑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원초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고, 지금 사랑을 하고 있든 아니든, 누구에게든 욕을 하면서라도 감상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은 유명해진 많은 배우분들이 조연으로 출연을 하니, 그 배우들 보는 재미라도 있을 겁니다. 특히 김상호 배우님의 머리 수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술집의 실장이었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장진영 배우, 저도 어릴 때잘 몰랐어요.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저는 이 영화도 좀 나중에 봤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장진영 배우는 그 반치광, 송강호 씨가 나왔던 그 반치광에서 관장 딸이었던가? 네.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쪽에서만 제가 봤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청년이었던가?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멜로 영화도 있었고, 그냥 그런 배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와, 정말 아까운 배우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 아까운 배우입니다.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지금 아마 굉장한 작품에서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셨을 텐데, 더더욱. 너무나 아깝고요. 이 캐릭터를 이렇게 잘 소화하다니? 어떻게 보면 좀 억척스럽기도 하지만 순정이 있기도 하고 가끔 그 옛날 작품들 보면은 아, 이 캐릭터는
당시에 이 배우밖에 할 수가 없구나. 지금의 현존하는 배우들은 할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영화의 이 캐릭터도 그렇지 않나. 지금의 젊은 여성 배우들이, 물론 연기 잘하는 여성 배우들도 계시지만, 이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기를 떠나서 그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블로그에도 썼습니다만, 그 유튜브 쪽으로 그 모래시계 편집된 거, 그 요약편이 정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거의 한 30분 내외로 SBS에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요즘 뭐 유튜브가 더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 보면은 최민수 배우가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 자체가 뭐 연출이 기가 막히죠. 어떤 시퀀스는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한 줄도 안 나고 그냥 음악과 표정과 몸짓, 카메라 연출 이것만으로 그 시퀀스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다 전달하거든요. 훌륭하게. 그 정도로 연출이 훌륭했고. 여하튼지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출에 빛이 가리지 않는 혹은 그 연출보다 더 뛰어난 연출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최민수 배우의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와, 카리스마와 한 인생 두 번을 산것 같은 그런 느낌을 팍팍 풍기면서 매력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어떤 남성 젊은 배우가 할수 있을까요?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잡혀와서 가죽 점퍼였던가 그거를 걸치고서는 양팔을 잡힌 채 이렇게 오는 장면이 있는데 조사받으러 오는 건달 두목이거든요. 근데 무슨 진짜 엄청 영웅이 오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딱 걸어오는 그 연기, 그 연출 굉장했습니다. 친구가 검사인데 그 친구가 와서 어깨동무를 딱 해주니까 살짝 미소 짓는 그 장면. 아, 그리고 그두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해당 회차가 끝나는데 그 연출, 모든 것들이 진짜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제 좋은 배우들이 각자의 매력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찍고 계시죠. 훗날에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의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장진영 배우 또그 캐릭터는 정말 대체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리메이크 할 수도 없겠지만 리메이크해서도 안될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애드아닉스님의 리뷰 폴라 그리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월 10일 날 바크망님이 트위터로 써주신 건데 저한테 보내주신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에 관해서 써주셨어요. 개인적인 영화의 기준을 떠나서 영화, 한국 영화죠. 국제시장을 그렇게 깔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 연령층을 타겟으로 적절한 영화를 제작했다고 보는 편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영화였다. 영화의 언어를 모두 영화제 보는 사람들 위주로 통일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반대로 영화 1987, 변호인 등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을 꼭 봐야 된다는 식의 분위기도 별로이다. 영화 변호인은 좋은 영화이고, 영화 1987도 심파기가 다분히 있지만 완성도는 있는 영화라고 보는데, 딱히 그걸 본다고 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하다. 심파에 대해서도 비아냥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야 맨날 똑같은 패턴이 보이니까 불편하겠지만 대다수는 어쩌다 한 번씩 본다거나 중간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보는 경우인 사람들이고 그에 맞는 영화 언어 중에 하나가 심파일 뿐일 것이다. 그리고 심파와 코미디를 안 넣고 이때까지 천만이 나온 영화가 있었던가 상업 영화에 왜 심파를 넣었냐고 지적을 하고 싶다면 심파를 대체할 만한 상업적인 대안을 갖고 와서 지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국제시장의 영화 완성도에 만족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반박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국제시장 녹음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산업화에 대한 흐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그런 것들 다 겪으면서. 근데 그 시대를 똑같이 관통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얘기들은 왜그 영화에 1도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그런 시대 통찰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그 당시에 아마 쥐약 공장장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같이 녹음할 때그 인터뷰 녹음편에서 충분히 가능한 지적 같고, 그리고 90년대 혹은 200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혹은 이제 둘다 까거나 아니면 둘다 이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하는 것은 분명 또 필요한 일이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역사책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이런 영상 자료 혹은 영화로 그 역사를 아는 것은 또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영화화를 시키면서 어떤 부분은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비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영화 중에서 그때 그 사람들 이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거고, 비슷한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가 있지만, 두 영화가 모두 같은 소재, 대통령 암살을 다루고 있지만 두 영화의 결이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조금 더 남산의 부장들이 좀 상업적인 그런 냄새가 나긴 하죠. 상업적으로 그러한 영화도 필요해서 오늘날 젊은 층들이 좀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시대상 혹은 그 사건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튼간 저는 뭐 오래전부터 현대사를 많이 다룬 영화가 나와야 되고, 특히 우리 일제 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요즘에 또잘안 나오고 있죠.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일제 시대 역사를 다루려면 단순히 어떤 프로파간다적으로 뭘 비판하기 위해서 혹은 뭘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대상을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 2019년에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 읽어보았고요. 아무래도 점점 이제는 이 코너가 녹음을 좀 짧게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은 현재 파티, 쥐약, 아이튠즈, 그 밖에 외국 어플과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좀 늦게 제가 올리고 있고요. 팟빵에는 올리고 있지 않죠? 제가 팟빵을 뛰쳐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방송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블로그에 이 코너처럼 그 달에 보신 영화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혹시 이상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쪽으로 알려주시면 되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하트 버튼, 이런 것들로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만간 좀 정신 차려서 영화를 좀 계속 녹음해야 되겠죠. 지금 시리즈물도 지금 멈춰 있고, 제가 예전에 그 하드보일드 영화 시리즈도 했었습니다. 하다가 멈췄었는데, 왠지 요즘 좀 그런 영화가 좀 땡기더라고요. 무채색의 폭력적인 영화.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뭐, 욕망대로 질주해버리는 그런 장르가 하드보일드인데, 제가 몇개 녹음했었죠. 그런 영화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독 시리즈도 얼른 녹음해야 되겠고, 좀 멜로 로맨스 시리즈도 좀 하다가 말았죠 제가. 네, 점점 쌓여만 가네요. 올드무비 시리즈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다음 방송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